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인데요. 고려 아이언 측에서 캠코를 자회사로 편입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캠코라는 기업은 황산 니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고려 아이언 측에서는요, 이제 캠코의 지분을 64%대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고려 아이언은 원자재 거래 중개사인 트라피구라와 협약을 맺고 올인원 니켈 재련소 건설을 위해서 1,85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일단 1,850억 원이 출자되는 기업은 바로 캠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려 아이언 측에서는 앞으로 캠코를 자회사로 편입함에 따라서 글로벌 니켈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을 영위하는지 꾸준히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최근 들어서 LG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LG 우승에 따라서 LG 주가도 11만 원대까지 가자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현재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측에서는 앞으로 관련된 세일을 좀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어제 밝혔는데요. 특히나 연말 소비 시즌이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시장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LG 측에서는 B2C 계열사 중심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LG전자와 LG생활건강 그리고 LG유플러스가 대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29%의 세일에 들어가고요. LG생활건강의 뷰티 생활용품은 71% 가깝게 할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일을 통해서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호반그룹이 펜오션 연구체 5천억 원을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펜오션은 자금 마련을 위해서 5천억 원의 연구체를 발행한 바 있는데요. 결국에는 하림그룹이 HMM 인수를 위해서 호반그룹이 매입에 나서는 겁니다. 현재까지 HMM 인수 지분 가격은 약 5조 원에서 7조 원대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림은 물론이고요. 동원산업 역시도 최근 들어서 자금 조달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원은 동원 로엑스로 최근에 변경을 해서 본 입찰에 참여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러한 뉴스들이 오늘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 미칠지 HMM 인수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입니다. 키움증권의 황현순 사장의 사임이 보류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정기 이사회에서 현 대표 사임의 의사를 보류한 건데요. 일단 거치 결정을 보류하고요. 추 이사회에서 재논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다음 이사회 일정은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황현순 사장은 당분간 사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의 관련주들의 흐름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